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관조입니다. 규보입니다. 규보와 함께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은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하면 여러분 딱 나와야 되죠. 왜? 경직되어 있으니까. 익숙한 습관이나 태도만 고집하고 도전을 꺼리고 두려워한다. 이거는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노화에 따른 노년계 특성 뭐죠? 유대감이 감소된다. 유대감 감소되죠. 정년퇴임하고 역할도 없고 내가 뭐 유대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초심성은 증가되고 우울증 경향도 증가되고 정서적인 의존성, 신체적인 의존성 다 증가되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자체도 더 증가합니다.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외향성이 나타납니까? 내향성이 증가하죠. 안으로 파고들잖아요. 2번 의존성이 증가한다. 증가합니다. 의존하게 되니까요. 3번 의사결정이 빨라요. 뭐든지 느리죠. 결단이나 행동도 느려지고 매사에 너무 신중해지고 너무 망설이고 조심성이 증가하죠. 4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사라집니까?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오히려 더 증가한다는 거. 5번 일을 처리할 때 새로운 방식을 선호합니까? 새로운 방식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자신에게 익숙한 거, 습관적인 거, 그런 것만 고수하고 새로운 거 어려워합니다. 도전적인 일도 꺼려요. 그래서 이게 바로 경직성의 증가다. 이런 뜻입니다. 4번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뇌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이게 좋겠죠. 수정학대 가족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보기 볼 것도 없어요. 수정학대 가족 뭐예요? 성인 자녀가 그 근처 살면서 노부모 봉양하는 거, 보살피는 거죠. 뭐 케어 정도죠. 부모 한 명이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거, 이런 거는 뭐 한부모 가정이고요. 조부모와 손자녀가 같이 사는 거, 조손 가정이죠. 6번, 노인 부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적 부양에 의존한다. 사적 부양에 의존했나요?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을 협력적으로 병행해서 노인을 부양했었죠. 그리고 사적 부양보다는 공적 부양, 나라에서 도와주는 게 더 많아져야 된다 그랬어요. 2번,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시설 입소보다는 노인이 최대한 가정에서 오래 살 수 있는 노인, 독립의 법칙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시설 입소보다는 우리 뭐 어머니 아버지가 요양원 가시는 것보다는 가정에 최대한 계시면서 자녀가 돌보는 게 아무래도 더 삶의 질이 높겠죠. 3번 세대 간 분리를 강조한다. 젊은 세대 그리고 노인의 세대,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대 갈등을 완화하려면 분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통합을 해야 돼요. 노인 부양 문제 개선 방안으로 세대 통합을 증진해야겠습니다. 4번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그렇죠. 돌봄 정책을 강화합니다. 그래야 노인 부양 문제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루 종일 부모님을 어떻게 케어하겠어요? 일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 데이케어 센터 또는 뭐 요양원, 방문 요양 이런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하면 아무래도 부양 문제가 개선이 되겠죠. 5번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시켜야 되겠습니다. 문제 7번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향으로 옳은 것은 노인 부양 문제 어떻게 해야 되죠? 나도 준비하고 사회도 준비해야 돼요. 그런 답이 뭐가 있을까? 1번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부과한다. 과거에는 정말 자식이 다 돌봤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고려장에 있었겠어요? 2번 노인 부양을 가족의 문제로 한정한다. 이건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가족이 불행하면 사회가 불행해지는 거니까. 3번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서 기초연금을 축소한다. 기초연금은 오히려 늘려야 되고요. 이것까지 요양보호사에서 다루지는 않는데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는 나오잖아요. 왜 소득의 재분배야? 우리 4대보험 강제로 뛰어가잖아요. 나라에서 국민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미리 강제로 뛰어가. 병원을 가면요. 젊은 사람은 뭐 4천 얼마가 기본료 아니에요? 그리고 노인분들은 1,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10만원 낸 사람이나 뭐 지역보험 15,000원 낸 사람이나 막 50만원, 100만원 낸 사람이나 혜택은 똑같다는 거. 그래서 돈 많이 낸 사람이 돈 적게 낸 사람까지 좀 커버해줘서 그 소득이 다 재분배된다. 이건 약간 공산주의 느낌 아닙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뛰어간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까지 조금 커버 쳐준다. 이게 바로 소득의 재분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서 세대통합을 증진한다. 사회보험 제도는 나라에서 국민을 도와주는 거니까 세대의 통합을 증진한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한다. 뭐 국가의 책임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8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뭐라 그랬어요? 어려운 국민을 도와서 어느 정도 삶의 질을 유지시켜주는 거라고 했죠? 그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나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9번 국민의 질병 및 건강 증진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는 사실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말이 어렵기 때문에. 왜 쉬운 걸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 그래야 국가고시를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국가고시는 합격시키려고 문제를 내지 않아요. 어느 정도 떨어뜨리려고 문제를 좀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공부를 하니까요. 이걸 좀 쉽게 풀어볼까요? 국민의 질병이나 건강 증진에 대해서 보험급여, 혜택이에요. 혜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도와주는 제도가 뭐냐 이거예요. 국민건강보험제도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뭐예요? 돈 없는 사람은 조금 내, 돈 많은 사람은 좀 많이 내. 그래서 소득을 재분배해서 다 공평하게 좀 국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유엔연합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한다.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11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역할로 옳은 것은?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고 어떤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전용 쉼터입니다. 일정 기간만 보호해 주는 거예요. 12번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요양보호사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을 해준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해준다. 건강검진도 해준다. 이런 거 뭐죠? 요양요원을 지원해주는 센터다.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이다. 1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은 뭐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한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혜택을 준다. 재가급여의 한 종류지. 방문해서 요양보호사가 도와주는 거. 방문요양이라는 거예요. 14번 장기요양급여 중에서 재가급여의 장점은 자기네 집으로 오는 거잖아요. 평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점이 있겠다. 15번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떻게 신청을 해요?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뭐 엄마가 만약에 65세 이상이신데 뭐 치매가 있으셔. 아니면 60세여도 치매는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면은 거기서 아 기다리세요 하고 연락을 주고 집으로 찾아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합니다. 한 52개 정도의 검사를 해요. 그 대상자한테 찾아와서 오늘 며칠이죠? 나이가 몇 살이시죠?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세요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우리가 뭐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 다니고 있는 병원 원장님한테 말을 하면 알아서 컴퓨터에서 입력을 해서 공단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이런저런 서류를 다 받아서 공단에서 어디다 넘겨요? 등급판정위원회에다가 좀 심판 좀 해주세요. 판정 좀 해주세요 하고 넘기면 이때 결과가 나오잖아요. 1, 2, 3, 4, 5등급이다. 또는 인지지원 등급이다. 등급이 없다면 등급 외 등급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급이 나오는 게 뭐죠? 그게 바로 인정서예요. 인정서를 받았어. 시설 가고 싶어. 데이케어 센터 가고 싶어. 이용계획서도 나오죠? 이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공단이 신청한 사람, 수급자나 보호자한테 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알고 나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합니까?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했어요. 장기요양기관은 센터잖아요. 센터에서 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등급이 나오면 그 대상자를 케어하는 게 기관이죠. 2번,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 직원이 합니까? 방문조사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하는 거예요. 3번 지자체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요? 아니죠. 장기요양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그 신청한 사람,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주는 데가 어디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신청을 했으니까 거기서 등급 나오면 인정서 주고 이용계획서 주는 거예요. 4번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결핵은 노인성 질환 아니죠? 그럼 65세 이상만 대상자가 되죠? 그런데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이다 했으니까 틀립니다. 5번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표준이란 말이요. 개인별 장기요양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 국가고시에 표준이 나와도 맞출 수 있고 개인별이 나와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용할 수 있는 계획서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얼마다 이런 게 나오겠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맞죠? 건강보험공단이
이용계획서 인정서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16번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장기요양급여에 세 가지가 뭐가 있었죠?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었죠? 이 중에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었어요. 이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단기보호, 단기보호는 뭐죠? 일정 기간 맡기는 거잖아요. 재가급여입니다. 2번 복지용구, 복지용구 대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밖의 서비스, 기타 재가급여죠. 재가급여의 종류였다. 3번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는 뭐였죠? 특별현금급여 중에 하나였어요. 재가급여도 안 되고 시설급여도 안 돼. 그럴 때 가족이 했을 때 돈을 받는다. 이게 가족요양비였다. 4번 주야간보호.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데이케어 센터죠. 보통 아침에 가서 뭐 저녁 5시, 6시 정도에 돌아옵니다. 일정 시간 하면은 주야간보호였어요. 5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가 9명 이내고 어느 정도 대상자의 상태가 좋을 때 공생,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갑니다. 조금 더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시설에서 조금 더 의료진도 있고 좀 철저하게 관리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입소자가 10인 이상, 20인, 30인, 40인 그런 식으로 있을 때는 시설로 갑니다. 노인요양시설로 가요. 요양시설. 이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입소자가 9명 이내이다. 그러면 공생이에요. 공동생활 가정. 입소자가 10명, 20명, 30명이다. 10명 이상이다 하면은 요양시설이다. 이것도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장기 요양 그 서비스 급여 중에서 시설 급여에 이 공생도 있고 요양 시설도 있다. 17번 장기 요양 등급 판정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장기 요양 인정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문제가 길잖아요. 여기서 결국 물어보는 건 뭐예요? 인정서죠. 그러면 여러분 시험지에서 인정서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푸시는 거예요. 중요한 키워드는 항상 동그라미를 치고 아닌 것에는 X표를 치시면 됩니다. 1번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 돈 얘기는요? 이용계획서라고 했죠. 2번 재가급여의 한도액. 한도액도 돈 얘기죠. 이것도 역시 이용계획서입니다. 3번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서비스의 종류. 요거는 인정서예요. 확실히 모르겠다. 일단 표시하고 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장기요양 이용계획. 이용계획은 이용계획서죠. 5번 보호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대상자의 인적사항은 인정서에 나오지만 보호자의 인적사항은 인정서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서비스의 종류, 그 대상자의 이름, 나이, 뭐 주소 이런 인적사항, 등급. 등급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유효기간 요게 나온다면 인정서이다. 인정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등급. 이용계획서는 돈 얘기가 나와야 된다. 18번 장기요양 기간의 비용 청구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조달 몇 프로인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본인 부담금이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였어요. 국가 지원 나라에서 보태주는 거 20%, 또 보험료 공단에서 보태주는 거 60에서 65%였다. 이걸 알고 보기를 보자고요. 1번 국가는 보험료의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국가 지원 20%라고 했어. 맞는 것 같아. 2번 장기 요양 기간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기관에서 만약에 엄마가 요양원 갔어요. 그럼 요양원에서 본인 부담금을 누구한테 청구할까요? 그 대상자한테 청구를 하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요. 공단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대상자도 돈을 내고 청구는 공단에다가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장기요양급여를 청구를 합니다. 3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우리 뭐 통합징수배웠는데 이게 그건가? 여러분 돈을 한꺼번에 받아가는 것은 통합징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별도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통합회계가 아니고 독립적인 회계라고 요거는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운영하는 것이 별도이다. 이 회계라는 게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거라서 별도로 운영한다. 독립적인 회계이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4번 장기요양 기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장기요양 기간은 한마디로 요양원인데 요양원에서 돈 안 받고 자기네가 그 전액 부담할 거면 그거 운영을 하겠습니까? 전액 부담을 하는 케이스는 뭐가 있었어요? 국민 기초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었고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법정 본인 부담금이 감면된다고 했어요. 40에서 60%.
그리고 만약에 전액을 부담을 해야 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디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 공단 부담금이나 관리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는 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다. 기관은 아니다. 기관은 그 이익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여기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연 1회 장기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아, 1년이면 12달이에요. 뭐 받고 살아요, 기관은? 요양원 차렸는데 1년 동안 돈을 못 받으면 안 되죠? 그냥 매달 매달 당월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조금 까다로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재원 퍼센트,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나라에서 20% 대준다. 보험료는 60에서 65% 공단에서 대준다. 요거 알고 가시고 돈은 통합으로 징수하는데 운영은 별도로 해서 그것을 독립 회계로 한다. 이거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19번 문제에 비슷한 문제인데요. 하나 다시 볼게요. 장기 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급자가 재가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재가급여는 얼마큼 내요? 엄마가 재가급여 서비스 받아, 방문 요양 받아 15% 내는 거예요. 2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 요양보험료율을 산정한다. 장기 요양보험료율은요 대한민국 다 똑같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제주도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하지 지방자치단체장 그 지방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3번 장기요양기관은 한마디로 이걸 요양원을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양원은 시설급여 비용의 몇 프로를 부담한다? 기관이 부담하는 건 아니지만 시설을 가려면 수급자가 20%를 부담한다. 이게 맞죠. 4번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돈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비급여 항목은요. 수급자 100%.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했어요.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그렇죠. 기관에서 신청했어. 그러면 심사한 후에 지급합니다. 되셨죠? 20번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 늘 습관적인 거 하던 거 익숙한 사람 좋죠? 1번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도와준다. 이거는 치매 대상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아요. 2번 여가활동을 침상에서 하게 한다. 치매 대상자 어떤 운동이 좋다고 했어요? 서서 하는 운동이 좋다고 했습니다. 3번 가구를 바꾸어 기분 전환을 돕는다. 일반적인 대상자는 가능한데요. 뭔가 새로운 환경에 굉장히 좋지가 않다. 뭐가? 치매가. 4번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요거 맞죠? 익숙한 사람 매일 걷던 길, 매일 가던 상가, 규칙적인 생활이 좋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던 치매 노인이 어느 날 8시, 9시가 돼도 일어나지 않아. 어떤 몸의 이상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5번 할 수 있는 일을 서서히 줄여 대신해 준다?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계속 본인이 하게끔 해서 잔존 기능을 최대한 유지시켜준다. 우리가 다 해주면 대상자는 결국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다 해주는 게 좋은 요양보호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21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 대상자를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1번 텃밭 가꾸기. 이거는 소일활동이죠. 2번 관공서 방문. 요거 가능해요. 뭐였죠? 집 밖에서 하는 거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였어요. 3번 애완견 돌보기나 뭐 제사 음식 준비 건강 검진은 요양보호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외출 시의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은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거. 22번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일단 외출을 어디로 하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병원을 가는 건지 산책을 가는 건지 마트를 가는 건지요. 그랬을 때 계획을 세워야겠죠. 만약에 병원을 간다고 하면 몇 시에 병원이 예약이 되어 있는지 예약이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비용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드님이 뭐 카드는 주고 갔는지 이런 거를 다 확인해야 됩니다. 1번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좋죠. 2번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우선시한다. 우리는 항상 대상자의 요구사항을 우선시해야 돼요. 아들, 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자,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3번 요양보호사의 개인 업무를 병행한다. 사실 뭐 조금 병행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건 우리 입장이고 대상자 입장에서는 온전히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니죠. 4번 외출의 만족 정도를 누구한테 확인해요. 내가 외출을 누굴 데리고 갔어요? 대상자 데리고 갔죠? 그 대상자에게 확인하는 거지 보호자, 뭐 아들, 딸한테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5번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동료 요양보호사가
나랑 그 수준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이상의 좋은 해결이 안 나오겠죠? 센터장이나 그 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끼리 머리에서 아무리 쥐어짜봤자 좋은 해결책이 안 나와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23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에서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정서지원. 뭐 말벗 해주거나 대화하거나 의사소통하는 거였잖아요. 1번. 목욕을 도왔다. 이거 뭐예요? 스킨십 갔으니까 신체활동 서비스죠. 2번. 외출시 동행했다. 외출시 동행은 개인활동 서비스였어요. 그렇죠? 3번. 생활 상담을 해주었다. 맞죠? 4번. 체위변경. 이거 역시 신체를 스킨십한 거니까 신체활동 서비스. 5번 화장실 이동도 왔다. 이것도 팔 붙잡고 갔을 거 아니에요. 신체활동 서비스였다는 거. 24번 요양보호사가 동기 유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경우가 뭐냐. 동기 유발자. 아유 잘한다 잘한다. 잘하셨네요 이거죠. 1번 대상자의 복학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관찰한다 관찰자죠. 2번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린다. 알린다 보고한다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죠. 3번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숙련된 수발자. 4번 대상자 스스로 신체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아 격려한다 잘하십니다. 동기유발자죠. 5번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말벗이 되어주는 것이죠. 상담자의 역할이에요. 25번 요양보호사 관찰자 역할을 수행한 것은 1번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준다. 편들어주는 것은 옹호자죠. 2번 기관장에게 대상자 정보를 전달한다. 3번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 숙련된 수발자죠. 4번 살핀다. 살피는 게 관찰자죠.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핍니다. 서술어만 봐도 답이 나와요. 26번 다음 사례는 어떤 권리에 위배되느냐. 대상자가 얘기했어요. 아 매트리스가 푹 꺼져서. 매트리스 침대 하면은 뭐죠 여러분? 그냥 알락한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지 않아도 아 매트리스 동그라미 아 알락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냥 한번 쭉 훑어보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넘어갈게요. 27번 다음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개인 물품 내 사물함을 설치할 수 없어? 좀 내 개인적인 취향을 무시하네.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를 침해받았네. 그냥 딱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28번 다음에서 침해받은 권리는 휴대전화 사진 촬영 이렇게 하면 딱 뭐 나오죠 여러분? 내 사생활이 지금 침해를 받았어요. 내 얼굴이 지금 막 어디 기사로 나오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늙었어도 내 얼굴 마음대로 찍어가지고서는 자기가 라면 기부했다고 여기저기 올리면 너무 기분 나쁘겠죠? 사생활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휴대전화 사진 촬영하면은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다. 문제를 다 읽고 보기를 보지 않아도 키워드만 동그라미 치면서 문제 답 이렇게 빨리 시면요 여러분 국가고시는 다 풀고서 시간이 남습니다. 29번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대소변 실금을 하는 노모에게 시설로 보낸다, 쫓아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일삼는다면 정서적인 학대죠. 아시죠? 심리적으로 위축되죠. 30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학대 유형은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한다. 막 일부러 막 집어 던집니다.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통제합니다. 뭐죠? 신체적인 학대예요. 31번 인지기능을 상실한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하는 학대 유형은 일부러 내쫓는 거죠. 유기입니다. 유기.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될 내용. 일단 얼마 줄지, 몇 시간 일해야 될지, 내 업무는 뭔지 이것만 기억하세요. 1번 기관의 회계기준 땡. 2번 직원 채용의 과정 땡. 3번 임금의 구성 항목. 그렇죠. 임금 알아야 되겠죠. 월급 얼마 주는지 알고 취업하죠. 4번 표준 서비스의 분류. 5번 장기 요양 인정번호. 다 쓸데없는 보기죠. 33번 다음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단 말로 하는 겁니다. 새치 혀로 하는 거 뭐 있을까요? 여러분 서술어만 보세요. 1번 껴안는다. 이거 접촉이죠. 육체적 성희롱이죠. 2번 만진다. 육체적이죠. 3번 보여준다. 이거 시각적이죠. 4번 보여준다. 이것도 시각적이죠. 5번 묻는다. 뭘 물어?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여러분 서술어만 보고도 그냥 답이 딱딱 나와요. 34번 대상자로부터 성희롱 당했을 때 대처법은 의뢰한다. 대응한다. 알린다. 설명한다. 항의한다. 뭘까요? 일단 1번 대상자를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이거는 요양보호사가 할 일은 아니에요. 2번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더 흥분한다. 3번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4번 대상자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서 설명한다. 뭐 이거는 우리가 그 앞에서 설명하면 뭐합니까. 5번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이거는 차후에 열받으면 하도록 합시다. 일단 대처는요 조금 냉철하게 해야겠죠. 35번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음란한 사진 전송에 아우 나 눈 버렸어. 고의적으로 엉덩이를 깠어. 노출했어. 눈이 버렸어요.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